지금부터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3기회 신경 봉독이 있겠습니다.
환경 강설 50권 저만 하기 전에 대방광굴 환경 강설 81권 이제 완간됐는데 뭐 종단적으로 그렇게 이제 봉정식을 올려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다 그렇게 이제 세상에 알렸습니다만은 이 책이 완간되기까지 가장 그 힘이 되었던 단체가 바로 이 우리 금요부패 한 300여 명 되는 우리 불자님들의 힘입니다. 이건 이제 저와 같이 공부하는 것이 첫째 힘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회비 내고 법공양금 내고 뭐 경제적으로 큰 또 힘이 되어서 사실은 그 81권을 회양하게 됐고 또 그것을 이제 종단에다가 이렇게 일천지를 기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. 그것은 이제 총무원에서 몇 번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개인에게 줄 것이 아니고 전통 사찰, 중요 사찰에 전부 사찰에 보관하는 그런 용으로 보내겠습니다.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, 종단에서. 그래, 이제 그런 일도 다, 가장 그, 그야말로 주춧돌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금요부패입니다. 근데 이제 금요부패에서, 이제, K 하나 이렇게 올려서, 불 한 번 켜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가 너무 섭섭하다. 이래서,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불 켜세요 이제.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또 이제 내가 빠뜨린 것을 이렇게 준비하신 불자님들이 계셔서 이렇게 이제 준비했습니다. 케이크도 이렇게 3층짜리 아주 큰 걸 사가지고 했으니까 나중에 그 공부하고 나서 떡도 또 준비하시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한 조각씩 꼭 그 자셔야 이 81권 회향이 원만이 됩니다. 그래 아시고 앉으셔가지고 하이소. 앉아서 앉아서 불이 꺼질까? 그래. 원만 없고 그냥 커팅 좀 하세요. 그러면 힘드시니까 불 법 성 평소에 얼마나 훈련이 잘 됐는지 한 번도 안 가르쳐도 하자고 안 해도 착하네. 아 너무 아주 그 참 호흡이 잘 맞다 그죠? 이렇게 호흡 잘 맞아가지고 웃잖아. 그 정도야 뭐 말해야 합니까? 자 우리 금요부패 화엄행자 정도 되면은 뭐 저절로 몸에 익어서 무슨 큰 행사 한번 건사하게 했으면 싶네. 자 그러면은 대방공물 환경 강설 50권 벌써 50권째 왔어요. 이 저기 매달
800권인가 900권인가 이게 실어 오는 그 추럭 운전수가 있어요. 아 이제 한 31권 남았으니까 한 3년 남았네 이랬더니 아니요 2년 반이면 돼요. 너무 힘들었나 봐. 매달 이렇게 싣고 와서 여기 올리고 어? 무겁고 책이 무겁죠. 여기 올리고 법무사 올리고 저기 문서선언에 올리고 한 것이 자기는 그걸로 이제 생업도 되지만은 그러나 이게 뭐 끝날 날이 없는 거야. 몇 년을 해도 그러니까 꼬박꼬박 세고 있나 봐. 한 3년 남았다고 하니까 아니 2년 반 남았다고. 그렇습니다. 지금 50권째 이렇게 돌아왔습니다. 자 서문을 읽으면서 저만을 하겠습니다. 열애 출연품이라고 하는 게 참 이게 제가 이 열애 출연품 강의를 그 문수원에서 한번 했어요. 내가 환경을 읽다가 열애 출연품이 하도 좋아서 또 그 좋은 그 구절이 하나 있어요. 뭔가 하면은 열애께서 이 세상에 출연하신 것은 한 가지 사실과 한 가지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. 무량 무수 불가설 불가설 이름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많은 인연으로 열애가 이 세상에 출연했다. 그랬어요.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그 경을 보고는 어찌 열애만이 그럴 소냐.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다 그 사연들 그 인연들을 추적해 보면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많고 많은 인연과 그런 많고 많은 사연들이 이루어져서 오늘날 이 순간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이다. 그거 다 모른 척하고 지나버리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우정 떠올리지 않기도 하고 그런 그 사연과 인연들을 넘고 넘어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환경을 공부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이렇게 이르게 되었다. 이 사실이에요. 뿐만 아니라 또 우주에 존재하는 저 이름 없는 돌멩이 하나, 풀 한 포기, 나무 한 그루도 사실은 온 우주가 다 동원돼서 풀 한 포기가 존재하고 돌멩이 하나가 존재하고 나무 한 그루가 존재합니다. 하물며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야 말할 게 뭐겠습니까? 그런 이치를 이 열애 출연품에서 보이고 있어요. 그건 이제 열애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그 열애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 모두가 그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이해하고는 그래서 열애 참 열애 출연품 환경에서도 특히 아주 그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품이다 이런 생각을 그 하고 아마 환경을 맨 먼저 강의한 것이 열애 출연품이지 싶어요. 그 따로 찍어가지고 내 10권짜리 그걸 이제 출판하고 나서 열애 출연품을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. 자 서문 같이 읽겠습니다. 열 가지 힘 크신 영웅 가장 높으며 허공과 같아서 가틀이 없이 갔네. 경계가 넓고 커서 측량 못하니 공덕이 제일이며 세간을 초월했도다. 열 가지 힘의 공덕은 한량이 없어 마음으로 생각해도 못 미치나니 사람 중 사자의 한 가지 법을 중생들은 억급급에도 알지 못하도다. 시방 국토를 다 부숴 만든 먼지는 계산하여 그 수요 알 수 있을지라도 열의 한 티끌스 있는 공덕은 천만억급 알아여도 다 할 수 없도다. 어떤 사람 일을 지는데 다른 일을 따라가며 그 수요를 세워도 흑옹이 끝난 데를 찾을 수 없듯이 열의 경계도 또한 그와 같도다. 혹 어떤 이가 찰나 동안에 새 세상 중생 마음 다 안다 하더라도 중생 수요 같은 급을 지내면서도 부처님의 찰나 성품 알지 못하도다.
비유하면 법계가 일체 두루하지만 그를 보고 일체라고 할 수 없듯이 열 가지 힘 경계도 그와 같아서 일체 두루하나 일체가 아니로다. 진여는 흥망 떠나 항상 고요해 생도 없고 멸도 없이 두루하나니 부처님의 경계도 그와 같아서 자체 성품 평등하여 증감 없도다. 비유하면 실제라도 실제가 아니면서 새 세상에 두루하나 두루한 것 아니듯이 도사님의 경계도 그와 같아서 새 세상 두루하여 걸림 없도다. 법의 성품 지음 없고 변치 않아. 허공이 본래 청정하듯이 부처님의 성품이 청정함도 그와 같아서 온 성품은 성품이 아니라 유아물을 떠났도다. 법의 성품 언론에 있지 않나니 말이 없고 말 떠나 항상 고요해 열 가지 힘의 경계 성품 그와 같아서 일체의 글과 말과 분별 못하. 법의 성품 정렬한 줄 분명히 아나 그공에 나는 새와 자취 없듯이 본성원의 힘으로 육신을 나타내어 열애의 신통 변화 보게 하도다. 그렇습니다. 여기에 그 중간에 우리가 읽을 때 보면은 시방 국토 다 부수어 만든 먼지는 계산하여 그 수요를 알 수 있을지라도 이 지구를 다 부숴가지고 먼지를 미세먼지를 만들었어. 요즘 유행한 미세먼지. 근데 그 미세먼지를 계산해서 그 수요가 몇 개인지를 안다 이 말이야. 그러나 열의 한 틀끝에 있는 공덕은 천만억급 말하여도 다 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. 이게 열애라고 하는 것이 무슨 특정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. 법당에 계시는 부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되고 그 다음에 2600년 전에 인도 땅에 오셨던 역사적인 인물 석가모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안 돼요.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은 사실이야.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이 말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듣고 있는 이 열애입니다. 이 열애보다 더 위대한 거 없어요. 이 열애는 어떻습니까? 지금 태양빛이 빠르고 빨랐어.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가장 빨라서 소리보다도 훨씬 더 빠르죠. 그런데 지구까지 오기까지 8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. 그런데 우리 열애는 우리 열애는 얼마 걸리죠? 0.1초도 안 걸려. 신기하지 않아요? 나는 생각할수록 신기해. 어디 태양의 거리뿐입니까? 수십억 광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의 세계, 은하계까지도 다 한 바퀴 돌고 오는데도 0.1초도 안 걸려? 아니, 여러분들 속에 어째야 그런 게 가지고 있어요? 부모에게 물려받았습니까? 아니면 뭐 어디 돈을 벌어서 그걸 샀어요? 신기하잖아요. 그런 능력 가지고 있어.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내가 말하고 있어도 오만 가지 생각 다 하면서 뭐 자기 볼 일 다 본다. 자기 볼 일 다 봐요. 차, 그것도 기기묘매. 아주 신기하게 이럴 데 없어. 그 물건이 도대체 뭐예요?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좋겠어요? 그래서 과거에 깨달으신 그 도인들이 그것을 이름을 아주 정확하게 한번 붙여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제대로 못 붙여서 그래서 한 물건, 일물 이렇게 한 이들도 있고 그림자 없는 나무, 나무가 그림자 없는 나무가 어디 있어요? 했더면 다 그림자가 생기는데 그림자 없는 나무 믿없는 배, 배가 밑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? 또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성이다, 진여다, 법성이다, 자성이다, 마음이다. 제일 우리가 많이 들어온 게 마음이라고 하는데 너무 진부한 표현 아닙니까? 그렇지만은
이 존재는요, 정말 신기한 게 이를 데 없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시방 국토를 다 부숴 먼지 만든 먼지는 계산하여 그 수요를 알 수 있을지라도 열의 한 티끌에 있는 공덕, 조그만 우리 마음의 작은 한 부분만 가지고도 한 부분의 공덕이나 한 부분의 능력만으로도 천만을 그 말하여도 다 할 수 없도다.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. 이러한 위대한 거, 이렇게 신기한 거, 이걸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.